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번 묵상, 오늘 민수기 35장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가나안 땅 동서남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너무 멀지 않도록 거리를 안배한 거죠. 특정 지파 또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도피성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의 이 위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공평하게 그 백성을 헤아리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일 처리 방식을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보복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죽음은 과실을 범했던 사람이 모든 귀책사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영적으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도피성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